그럼 그 요양보호사와 그 치매 환자분 사이에서 처음에는 뭐잘 맞아서 서로 오케이 하고 잘 지내는 듯 했는데 네네. 갈등이 생기는 부분은 어디서 갈등이 생기게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그래요. 요양보호사님들도 말로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센터에 보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보고가 아니라 처음 우리가 면접 가고 서로 이제 이렇게 뵈러 갔을 때 네. 말로만 너무 잘해요. 와, 아. 선생님 완벽할 것 같아. 네. 이거 뭐, 더 말할 것도 없어. 이 선생님은 그냥 꼭해야. 네. 그냥 들어가면 말로만 잘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르신의 욕구가 있잖아요. 예, 어르신 그게 충족이 입장에서는 안 되는구나. 아, 이것도 좀 해주고 또 시간이 좀 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좀 시장도 좀 그쵸, 받아주고 또 그쵸. 시간이 나면 또 이렇게 빨래 이런 거좀 널어도 주고 그쵸. 이런 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로만 잘해서 그냥 이렇게 가서 시간 때고 말번 위주 뭐 이런 식으로만 지나치게 또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안 맞죠. 그쵸, 그쵸, 안 근데 또 맞죠. 보호자 입장에서도 그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르신이 이제 처음 뵈니까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배려심도 많고 우리 지금 할 것도 별로 없어. 편할 거예요. 막 이런 얘기예요. 그 막상 딱 들어가면 이제 쫓아다녀요. 시선이 항상 요양보호사에 고정이 돼 있어요. 뭐 하나, 뭐 하나, 뭐 하나. 그래서 본인 어떤 청소를 하는데 본인 스타일, 본인 요구하는 데안 하면 가서 좀 소위 말해 지적질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만히 앉아 있는 이제 어떤 그런 소위 말해 조금 뭐 하게 그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신을 꼴을 못 보는구나, 일종의. 그래서 어르신이 진짜 그런 어르신이 있어. 다 계산하고 있어요. 아, 저 끝나면 뭘 시켜야지, 저 끝나면 뭐 시켜야지. 그러다 보면 이제 요양보호사님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치, 힘들죠. 앉아 있을 시간도 없고 이게 너무 힘들다. 뭐, 3시간 내내 이건 일하다가 온다. 우리가 파출부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개입을 해서 조율하죠, 물론. 네. 어르신들 뵙거나 보호자들 뵈서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를 고시해 보면 이런 일정이 있고, 뭐 이런 분이 설명해요. 그러면 또 어르신들은 그래요. 그냥, 아, 그래? 바로 수용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3일 못 가고 다시 그렇죠. 돌아가는 거죠. 그 생활 습관이니까. 보호자들한테 얘기해서 그런 경우는 계속 자주 보호자들이 어르신한테 얘기를 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걸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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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되도록 조율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80이 넘었어요. 그게 순식간에 안 고쳐지거든요. 그쵸, 안 그게 고치죠. 고치질 못 고쳐, 않죠. 못 고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요양사님한테 조금 이제 양해하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또 수시로 가서 어르신한테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보호자도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양소도 적응하도록 하고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좀 오래 갈수 있도록 노력하죠. 그럼 이제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게 요양보호사로 그분의 뭔가 건강을 좀 케어하러 간 건데 이게 뭐 진짜 맞아 파출부 일도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뭐 하인 다루듯이 막 하는 이런 뭐 맞아요. 그런 인권이나 경우도 이런 있어요. 권리들이 좀 보호되지 못하는 점이 있을 것 그런 경우도 같아요.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매스컴에서 자주 나오죠. 성 관련하고 성추행, 뭐 성폭력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남성 어르신들 보면 뭐제 책에도 일부 나와요. 네, 성 맞아요. 관련 그 이상 행동에서 뭐 이불 속으로 들어와라, 뭐 만져달라, 뭐 아무도 없는데 어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죠. 이제 그때는 저희가 요양보호사 일단 상담해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제 듣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보호자도 뵙고 근데 보호자 뵈는 최근의 상황을 한번 예를 들자면 남자 어르신이었어요. 이분은 스킨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족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어요. 가족 다 출근해버리고 하니까 그럼 스스로 만지려고 해요. 그리고 만져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우리끼리 요양보호사님하고 이제 센터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상황에 대해서도 듣고 어떤 식으로 그걸 대처하는지도 또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만 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렇죠. 물론 선제적으로 우리가 가서 조율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한테 저도 최근에도 가서 설명해요. 예를 들면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슈화된 그런 부분도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르신 이런 문제가 되면 요즘에는 바로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경찰서 가야 되는데 조사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자녀들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앞에서 수긍해요. 네. 아,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내 삶이 이렇게 그쵸. 문제가 되면 안 되지. 그쵸. 그 앞에서는 바로 인정을 해요. 네. 그리고 저 이제 돌아가요. 아, 네. 안심하고 돌아가죠. 아, 어르신 수용하는구나. 이제는 문제가 없겠다라고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근무가 끝나고 그 다음날 요양보사님 이제 한번 제가 하기차 전화해요. 네. 요즘은 어떠세요? 그러면. 내가 나오자마자 그런데요. 아우, 센터장 모르게 하면 되지. 우리끼리만 알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호자하고 같이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럼 보호자한테 이야기를 하면 보호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우리 아버님 그래요? 하고 바로 수용하지 않아요. 수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특히 여성보다 남성 보호자들의 경우가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버지 그럴 분 아니에요. 절대 그럴 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카메라를 달자고 해요. 네. 어, 그럼 뭐 카메라 달면 좋죠. 네. 그런데 이제 카메라 달므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설명해요. 그러면 뭐 또 카메라를, 왜냐면 실제 수용추행 장면이 찍히게 되면 본인도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난감하죠. 난감하잖아요. 네. 그 만약에 입으로 누출되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어, 우리 아버님이 요양보사를 막 안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말로 만져달라고 하고.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죠. 그래서 나중에 주저해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고민하죠, 요양, 그 보호자들하고. 그래서 이제 방법을 고민하면서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조금 연세가 더 드신 요양보사. 네. 그 다음에 또 남자 어르신을 캐 경험이 있는 요양보사.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성 관련 문제로 그 전에 우리 센터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걸 대처를 같이 해봤던 요양보사. 아. 그분을 이제 이렇게 해서 운 좋게 이제 그분하고 이제 얘기 이제 투입했죠. 그분이 들어가면서는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어르신이 반감을 갖거나 아니면은 센터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뭐 남자 요양보호사를 보내는 것도 고민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그렇죠. 남자 요양보호사 고민하죠. 그런데 이제 가서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업무가 식사, 뭐 청소, 뭐 청소는 남자도 물론 요즘에 잘 하지만 네, 네. 식사 부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점심이 이제 주로 해서 이제 요양보호사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뭐 저녁이 중요하게 해서 네.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남성 요양보호사들의 한계가 있어요. 이제 목욕은 대신 이제 보호자들이 하니까 네네. 식사 위주로 많이 하고 이제 산책, 이제 병원 이동 도움 이런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좀 아이러니하게 남자 어르신들이 남자 요양보호사 하는 거 싫어해요. 아, 그래요? 싫어해요. 아, 근데 이게 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입장에서는 그 파견을 보낼 만큼의 충분한 풀은 있는 건가요? 남자 요양보호사들이?